오케이. 그래서 동사에 ing를 붙여서 뭐뭐 하는 것이 되어 있는 뭐뭐 하는 중인 말고요. 뭐뭐 하는 것으로 사용된 동명사는 주어나 보호가 될 수 있다. 동사의 앞에서 뭐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든지 뭐뭐 하는 것이 너의 건강에 이롭습니다 이런 표현이라든지 또는 보호 내 취미는 뭐뭐 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였고요. 오케이. 그래서 알맞은 녀석을 어쩌고 저쩌고 해라. 그래서 1번은 watching이겠죠 뭐. Watching TV all day is not good. 오케이. 그 다음에 뭐 a rollercoaster is exciting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Rollercoaster is exciting. Riding 할 때 조심해야 될 건 이로 끝났기 때문에 이 빼고 ing 해야 된다는 점이죠. Riding a rollercoaster is exciting. 그 다음에 뭐 a foreign language이니까 뭐 잘 어울린 건 뭐겠어요? Learning. 그렇죠. Learning a foreign language is not easy 라고 얘기하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Peter's favorite activity is 뭐 pictures겠다? Taking pictures. Taking의 경우도 이로 끝난 경우 이 빼고 ing. 그 다음에 her good habit is 뭐 a diary every day. 자, 이거는 여러분들 통째로 외워야 되는 건데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말은 뭡니까? Keeping a diary every day죠. 그러면 keeping a diary는 keep a diary로부터 왔고 keep a diary의 뜻은 뭐예요? 그렇죠. 일기 쓰다라는 표현입니다. 일기 쓰다. keep이 지키다, 뭐 계속하다 이런 뜻이 있지만 keep a diary는 통째로 일기 쓰다.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1번에다가 내가 동그라미, 아 1번에 1번에다가 세모 표시했어. 그럼 2번에는 뭐 할까? 딴 표시 할까? 세모 할까? 세모를 한다, 딴 표시 한다. 어, 왜 딴 표시를 하죠? 아니요. 똑같은 거 해야 돼. 똑같은 거 한다? 왜 똑같은 거 해야 되죠?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했다 치자. 그쵸? 그럼 밑에는 어디까지? 까지 하면 되고. 그쵸? 그러니까 얘는 다른 표시야, 세모야? 세모죠, 그쵸? 똑같죠. 1번하고 2번하고 쓰임새가 똑같죠.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3번은 어디까지 초록색? Learning a foreign language is not easy고. 그럼 얘는 다른 표시 세모? 세모. 세모 하면 되겠네요. 그쵸? 네.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4번 같은 게 taking부터 pictures까지고. 이렇게 돼 있네? 그쵸? 얘는 뭐 이런 거 할까요? 됐습니까? 네. 그러면 5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이렇게 돼 있네요? 네. 그쵸? 그러니까 얘는 무슨 표시? 네모 표시. 그쵸? 뭐 이런 거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세모 표시한 것들의 공통점은? 주어. 그래서 주어를 하고 전부 다. TV 하루 종일 보는 것은 좋지가 않다. 그렇죠. 여기가 이 부분이 동사 부분이고 동사의 앞에서 주어 역할하고 있죠. Riding a roller coaster is exciting. 롤러코스터 타는 것은 어떻다? 신난다. 맞습니까? 동사 부분이 여기 있죠. 주어와 동사. Learning a foreign language is not easy. 그래서 외국어 배우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쵸? 이 부분에 이렇게 동사가 나타나 있죠. 전부 다 주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watching a TV all day, riding a roller coaster, learning a foreign language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전부 다 뭐라고 부르면 돼? What is not good? What is exciting? What is not easy? 뭐가 쉽지 않니? 뭐가 신나니? 뭐가 좋지 않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마른 목걸로 표시한 Peter's favorite activity is taking pictures는 피터의 가장 좋아하는 사진 찍는 것이다. 그렇죠. 찍는 것이 것이다 됐으니까 얘들은 지금 뭐하고 있다 둘 다? 보호를 하고 있죠. 그녀의 좋은 습관은 매일매일 이기스 것이다. 것이 것이다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고 보호라고 하고 그래서 taking pictures라는 대답 듣고 싶어. 이번에는 어순이 바뀌죠. 아까는 주어가 궁금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그냥 what만 집어넣으면 됐어요. What is not good. 근데 이번에는 어순이 바뀌어서 taking pictures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
Peter's favorite activity. 얘도 마찬가지 이 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는데 What is her good habit? 또 동사의 위치가 이렇게 바뀌죠. 보호가 궁금하기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 한 거야? 얘는 뭐 때문에 표시한 거지? 아, 동그라미 세모하라는 거구나.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의 희망은 유럽으로 여행 가는 것이다. 오케이, 동희야, 뭐라고 하면 될까? My hope is traveling to Europe. 오케이, 그 다음에 규현아, 아침 식사하는 것은 네 건강에 좋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돼? 오케이, okay, having breakfast, 그 다음 뭐라고? Having breakfast. 그쵸. 뭐라고? 뭐라고 얘기한 것 같아, 못 들었어. Having breakfast, 다음 뭐라고? 틀린 것 같아. 틀린 것 같다? 그럼 맞은 것 같게 해봐, 그러면. Having breakfast. 일단 맞든 틀리든 해보자. Having breakfast. 자는 거 아니지, 고민 중이지. 해봐, 해봐. 맞든 틀리든 해. 뭐, 틀리면, 맞으면 맞는 거고, 뭐, 틀리면 틀린 거고. having breakfast, 그 다음 뭐? For? Good for? Having breakfast. 어디 갔어, 이거? Good for? Your. If the having breakfast is. 영어로 having breakfast good for your health and day is got 알겠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is라고 됐어? having breakfast is good for your health 이렇게 한다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빈, 영어로 편지 쓰는 것은 어렵다. Writing a letter in English is hard. Writing a letter in English is hard다. 오케이, 초이, 그녀의 취미들 중 하나는 요리하는 것이다. One of her hobbies is cooking이다. 오케이. 다솔, 병을 재활용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Recycling of bottles is very important. 다빈, 깊은 물에서 수영하는 것은 위험하다. Water is dangerous. 오케이, 그래서 동희야, 채점. My hope is traveling to Europe. Having breakfast is good for your health. Writing a letter in English is hard. One of her hobbies is cooking. Recycling bottles is very important. Swimming in deep water is dangerous. 채점. 다 맞는 것 같은 게 뭔데? 다 맞는 채점하라 그랬지. 맞아요. 다 맞아요. 다 맞아? 일로 와, 틀린 거? 있어. 없으니까 다 맞았죠.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1번에다가 동그라미 했어. My hope is traveling to Europe. 에다가 동그라미 했고 Having breakfast is good for your health 했어. 여기는 세모했어. 그러면 네. 초이야, 3번은 동그라미 할까? 세모 할까? 세모를 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규현아, 4번은 그럼 뭐 할래? 동그라미. 동그라미를 하겠다. 그 다음에 다빈아, 그럼 5번은? 세모. 세모를 하겠다. 그 다음에 동희야, 네. 뭐 할래? 6번은? 세모. 세모를 하겠다. 김다솔? 다 맞아요. 다 맞았다? 네. 오케이, my hope is traveling to Europe. 내 희망은 유럽으로 여행 가다를 여행 가는 것 만든 다음에 것이다 했으니까 동그라미 한 거는 지금 뭐예요? 동명사가 뭐로 사용된 거야?
뭐로 사용된 거야? 뭐로 사용된 거죠? 목적어입니까 이게?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시고요. 이게 목적어라 그러면 큰일 난다고요. 그 다음에 2번 Having breakfast is good for your health는 Having breakfast 하는 것은 is good for your health니까 얘는 뭐로 사용되고 있다? 주어인 거죠. 맞습니까? Writing a letter in English가 덩어리고요. 이것이 주어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One of our hobbies is cooking 요리하는 것 이다니까 위에 건 주어 얘는 보어. Recycling bottles is very important. 병을 재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주어. 그 다음에 swimming in deep water is dangerous. 마찬가지 주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질문하고 답하는 것들을 보면 traveling to Europe을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규현아 뭐라고 물을 것 같아? What is your hope? 라고 물으면 되겠죠. 너의 희망은 무엇이니? What is your hope? My hope is travel to Europe. 그럼 나머지 주어로 된 것들만 먼저 골라서 물어보면 아 그러니까 보어로 된 거 시작했으니까 보어로 된 것들 물어보면 전부 다 What is one of her hobbies? 할 거고 그 다음에 또 없나? 이게 나네. 그렇죠. 나머지 주어인 것들 What is good for my health? What is hard? What is very important? Is dangerous?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주어인 것들은. 자, 그리고 한 번 더 살펴볼 만한 게 뭐가 있냐면은 4번하고 그 다음에 5번을 조심해야 될 거다. 뭐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유형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One of her hobbies is cooking. Recycling bottles is very important. 4번, 5번은 어떤 점에서 조심해야 됩니까?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단수야 복수야? 복수. 이거 단수야 복수야? 복수. 그렇죠. 그럼 조심해야 될 건 뭐겠어요? 여기에다가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고 써놓는다? is 대신에 are. Her hobbies are cooking. Her hobbies day니까 이거 are not 아니라고 됐습니까? One of 복수명사는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 자,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병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병을 재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병을 재활용하는 거. 그러면 bottles는 day이긴 하지만 이거는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이건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is이니까 여기에 is가 와야지 are die가 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됐습니까? 예,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동명사 주어나 투부정사 주어는 단수 취급해야 된다라고 정리해 둘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작문하기 좋은 친구 사귀는 것은 중요하다 하고 있는데요. 여기 친구 사귀다가 나와있죠. 친구 사귀다는 뭐예요? 친구 사귀다 make friends죠. 그럼 좋은 친구 사귀다 make good friends. 그럼 좋은 친구 사귀는 것 하고 싶으면 뭐 하면 되겠다? making good friends. 그렇죠. making good friends 하면 되겠고 making good friends 안만 길어봤자 is이니까 it is important 얘기하면 되겠죠. making good friends. 얘도 아까 전에 우리가 4번 5번 살펴본 것과 같이 마찬가지 이거 보고 이거 썼다가는 조진다. 됐습니까? 오케이. 친구 물론 좋은 친구들이 중요하다는 문장도 우리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좋은 친구들은 중요해. 만약에 이 문장이 좋은 친구는 중요해였으면 good friends are important죠. 네.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좋은 친구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좋은 친구 사귀는 것이라 했어. 어떤 행동이죠. 네. 그렇죠? 그럼 어떤 행동은 셀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앞만 길어봤자 it이다. 그렇죠. stand up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시고요. 주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 동생의 취미는 락 음악 듣는 것이다. 그럼 락 음악을 듣다는 뭐예요? 락 음악 듣다. listen to rock music이죠. listen은 그냥 안 씁니다. 뒤에 what을 가지고 싶으면 반드시 listen to를 써야 돼요. listen to. 그러면 듣는 것이다 했는데 듣는 거 듣다인데 이건 듣다죠. 이건 듣는 거 하고 싶으면 listening to rock music 하면 되고 지금 것이다 했으니까 여기다 is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내 남동생의 취미 하고 싶으면 my brother's hobby is listening to rock music 하면 되겠죠. my brother's hobby is listening to rock music 하는 것이다 됐습니까? 이번에는 뭐로 사용됐냐? 보호로 사용됐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전부 다 지금 주어하고 보어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여기 있는 건 몽땅 다. 그렇죠. To watch TV all day is not good. To ride a roller coaster is exciting. To learn a foreign language is not easy. Peter's favorite activity is to take pictures. Her good habit is to keep a diary every day. 전부 다 끝까지 할 줄 알았지. To do로 다 바꿔쓸 수가 있다. 아무 상관없이. 됐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야? 목적어죠, 목적어. 목적어일 때는 to do로 바꿔쓸 수 있을 때도 있고. 그렇죠? to do도 되고 doing도 되는 애도 있고 to do만 좋아하는 애 있고 doing만 좋아하는 애 있고 to do가 오느냐 아니면 doing이 오느냐에 따라서 앞에 나온 동사의 뜻이 달라지는 애들이 있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서 좀 이따가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 건데 라고 내가 할 때 여러분들은 문제를 안 봐도 일단 뭐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돼. 딱 이 대답 듣고 싶으면 그렇죠 뭐? 그렇죠. what이라고 다 하면 되죠. 동명사는 뭐니까? 명사니까. 그런지 아닌지 한번 봅시다. 자, 어쨌든 Tina is good at play the flute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Tina is good at playing the flute 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My puppy Max likes 당연히 to take a bath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네. 아닙니까? 틀렸나요? 아니요. 그렇죠. 당연히 like니까 뭐 해도 된다? taking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my puppy likes taking a bath 해도 되고 my puppy likes to take a bath 우리 집 개는 아니군. 맞습니까? 우리 집 개는 목욕하러 딱 데리고 가면 꼬리를 이렇게 다리 사이에 딱 말아 넣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문다고? 무진 않습니다. 애가 겁이 많아가지고. 맞습니까? 저 닮아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They didn't stop sing all day. 그래서 얘는 they did, 얘는 sing은 당연히 뭐라고 해도 되고 to sing이라고 해도 되고 singing이라고 해도 되죠. 그렇죠. 네. stop은 누구 같으니까 like 같으니까 그렇죠. 아니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거 둘 중에 하나 틀렸나요? 네. 어느 게 틀렸는데? 아니, 틀리지 않았어. 틀리지 않았다? 아. 안 틀렸나요? 안 틀렸나요? 선생님이 담배 빌려갖고 안 틀렸어요. 아, 아 얘기해도 돼. 잠깐 이건 좀 숙제가 아니니까. 아 일단 좀 이따가 try 아니라 했죠. 인조이 try 하고 다르다 했습니다. 인조이 아, 자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he left the room without saying a word. he left the room without saying a word.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세모했어. 네. 그렇죠? 네. 자 뭔 세모냐? 얘가 플레이가 playing the flute이 돼야 되는 이유가 세모라는 이유야. 됐습니까? 네. 그럼 이게 세모라는 이유면 그러면 2번도 세모라는 이유인가요? 아니요. 아닙니까? 네. 그럼 얘는 별표 할까요? 네. 얘가 별표라는 이유라고 칩시다. 오케이. 그러면 3번은 세모라는 이유인가요? 별표라는 이유인가요? 별표라는 동그라미야. 얘는 별표라고 볼 수도 있고 또 그래도 동그라미 따로 할 수도 있고 뭐 그렇네요. 됐습니까? 뭐 별표로 봐도 되겠죠? 그렇죠? 맞죠? 아닌가요? 완전 다른 건가요? 모르겠다. 그러면 4번은 세모라는 이유인가요? 별표라는 이유인가요? 동그라미란 이유인가요? 어떤 이유인가요? He left the room without saying a word. 세모다. 세모죠. 그렇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세모라는 이유는 뭡니까? 세모라는 이유는 동명사랑 지급. 그렇죠.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죠. at 하고 without의 공통점. 전치사다. 그렇죠. 전치사죠. 전치사. 네. 그러니까 1번하고 4번은 동명사가 왜 사용된 거다? 전치사의 목적으로서 사용된 거기 때문에 얘는 그래서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면 여기 to play 돼 안 돼?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그다음에 여기도 그럼 to 자 지금 동명 자 to 부정 자 이 설명을 해야 되겠네. 여러분들 반응을 보니까 잘 모르고 있는 게 있네요.
뭐 하지 말까? 설명하지 말까요? 그러면 그냥 뭐 다음번에 여러분들 알아서 대답해 주시나요? 아니요, 아니요. 나 설명해야 되나요? 뭐 이런 말들 가지고 한번 놀아볼게요. 네. 됐습니까? 자, 5시에 만나다부터. 5시에 만나다. Meet at 5. 그렇죠? 네. At 5. 그럼 5시에 만나는 것 하고 싶으면 Meeting. 그렇죠. 뭐 그거부터 할까요? Meeting at 5 해도 되고 To meet at 5 해도 되죠. 네. 그렇죠? 그러면 나는 안 좋은 나는 있다 싶다. 나는 원합니다. I want 5시에 만나는 것 To meet at 5 이렇게 하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 뭐 할 이미 저 지나간 학기에 배운 거죠. 이거 제안하는 표현. 그렇죠? 5시에 만나는 것 어때? How about meeting at 5? Meeting at 5 이렇게 한다 그랬죠. 네. 자, 그럼 여기 정리해 보면, 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보자, 우리 말을 보면 이거 똑같은 거 계속 들어가고 있죠. 네. 그렇죠? 그럼 당연히 선생님 5시에 만나는 거 어떻게 만들어요? 그럼 난 답을 두 개 가르칠 수밖에 없죠. 이거 둘 다 되니까. 그쵸? 네. 근데 want 뒤에 놓고 싶으면 want가 식성이 나는 고기만 먹을 거야 이러죠. 네. 그쵸? 근데 자 about은 뭐기 때문에 전치사기 때문에. 네. 그쵸? 자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방금 얘기한 건 이 자리에 뭘로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한 거냐면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이건 그러면 왜 안 될까요? How about to meet at 5는 왜 안 될까요? 전치사 뒤에는 그래 맞아 전체가 전체가 아 잠깐만 기다려봐. 아 뭔가 주소 들은 건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러니까 말 맞아. 그럼 방금 얘기한 게 맞아. 전치사 뒤에는 만약에 뭐뭐 하다란 말을 집어넣고 싶으면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거 만들고 싶으면 어떤 형태로밖에 안 된다. ing 그렇죠. 그러면 그 규칙이 왜 생겼을까? 이런 규칙이 외워야 될 규칙일까? 아니요, 이해해야 돼. 왜? 그럼 이해해봐. 그럼 왜 이거는 왜 안 돼? 전치나 아닌가 모르겠어요. 맞아, 주소 들은 건 있는데. 나 학교 가다. 난 학교 간다. I go to school. 그렇죠. 이건 두 부정 1, 2, 3, 4 중에 뭔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2, 3, 4 중에 뭔지. 이 2는 뭔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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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I go to school 할 때 2는 뭐가? 이거 고민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 네. 고민한. 이거 왜 고민합니까? 이거 왜 1, 2, 3, 4 중에 뭔지 고민하는 건 2G에 뭐가 있을 때만 얘기야? 공사가. 공사가 있을 때만의 얘기지. 이거 왜 고민하는 거 선생님, 아이고 또 사기치고 있네. 얘는 뭐에 2라고 해? 이런 2를 보고. 전치사의 2라 그러죠. 네. 그렇죠? 2G에 명사가 왔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바로 뭐야 1, 2, 3, 4 따질 여유 없이 그냥 이건 그냥 뭐에 대한 뜻이야. 어디 where to school이란 대답 듣고 싶어. where do you go 잖아. 네. 됐습니까? 이건 to 부정사가 아니야. 근데 이 to나 to 부정사의 to나 생기기에 똑같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영어를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 드냐. 마치 전치사 뒤에 또 전치사는 아닌데 마치 전치사 뒤에 또 전치사가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형태를 그래서 안 쓰는 거란 말이에요. 뜻으로는 이것도 이거는 뭐뭐는 어때고 이거는 5시에 만나는 것이니까 우리말 뜻으로는 돼. 이렇게 해도 근데 얘들 느낌에는 about 뒤에 to가 또 오면 전치사가 두 개 연달아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전치사 뒤에는 뭐가 와야 되는데? 명사가 와야 되죠. 그쵸? 그럼 마치 전치사가 또 나오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형태를 안 쓰고 여기에는 그래서 ing 형태를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해 주면 문제가 하나 있어. 뭐가 전치사인지를 몰라.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서 언제나 어디라는 질문을 만들고 싶을 때 여러분들 썼던 것들 있죠? 걔들이 전치사예요. 책상 밑에. Under the desk. 그러니까 under가 전치사야. 책상 위에. Under the desk. 그러니까 on이 전치사란 말이야. 내 뒤에. Behind me. 그렇죠. 그럼 behind가 전치사라고. 내 앞에. In front of me. 그러니까 in front of 중에 특히 of가 전치사란 말이야. 됐습니까? 9시에. At 9. 그렇죠. at이 전치사란 말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2010년에 할 때 전치사 뭐 쓰죠? In 2010 in 전치사란 말이야. 그쵸? 뭐뭐 속으로 into 뭐뭐를 통과하여 through 그쵸? 전부 다 어디로 문을 통과해서 이런 거 through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붙어서 위에 말고 이렇게 둥실둥실 떠서 위에 over, above 이런 것들 그쵸? 그러면 above의 반대말 be로 시작한 것도 배운 것 같은데? 그렇죠. below, above, below, over 이런 것들이 다 전치사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전치사에 막 문법 공부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어. 아 전치사 뒤엔 동명사가 와야 된대. 막 어 그래 전치사 뒤에 동명사가 된대. 전치사가 뭔지를 몰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면.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 정리하면 이런 표현들을 왜 만들었냐? 투두가 오면 의미상 우리말 의미로 될 것 같은데 전치사가 두 번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쓰지 않는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거는 통째로 외워놔야 됩니다. Without saying a word. Without saying a word는 이걸 보고 이제 앞으로 뭐라고 할 거냐? Without 뭐라고 그러겠어 선생님? Without doing. 이렇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각인시키겠죠. Without doing의 뜻은 뭐냐? 뭐뭐 하지 않고서란 뜻입니다. Without doing. 뭐뭐 하지 않고서. 그러면 he left the room without saying a word의 뜻은 그가 방을 떠났다. Without saying a word. 말하지 않았냐? 그렇죠. 한마디 말도 없이. 됐습니까? 한마디 말도 없이 방을 다 떠나버렸다. He left the room without saying a word.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be good at은 여러분도 배운 거죠? 네. 그렇죠. 뭐뭐를 잘하니까 Tina is good at playing the flute. 그렇죠. 그래서 Tina는 플루트 연주하는 네, 것을 네. 잘한다. 인데요.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이렇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뭐가 틀렸지? 막 이럽니다. 그럼 지금은 티나는 잘한다. 블루트 연주하다. 이러죠. 블루트 연주하다를 잘해. 블루트 연주하는 것을 잘해. 블루트 연주하는 것. 그럼 지금은 블루트 연주하다니까 블루트 연주하는 것으로 꼭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세모 뭐 별이다 뭐 동그라미들 많이 많은데요. 일단 마이 퍼피 맥스는 나 우리 집 강아지 맥스는 목욕하는 것을 좋아하다. 좋아하다. 목욕하다가 뭐예요? 목욕하다. Take a bath. Take a bath. 그럼 목욕하다를 목욕하는 것으로 바꿔주는 방법은 to take도 되고 taking도 되는데 그러면 둘 중 어느 것을 써야 될지는 누구를 봐야 돼? 그렇죠. 동사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둘 중 어느 것 써야 돼요? 둘 다 가능한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stop에 대해서 뭐 try다, 뭐다, enjoy다 말이 네, 많은데요. 근데 답이 내가 이거 둘 다 된다고 그랬었는데. 네. 그럼 try 아닌가? 자, 그러면 얘 들어갔을 때 보자. to stop이 들어갔을 때. 그러면 they didn't stop. 일단 그들이 멈추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쵸? 그럼 여기에 to sing all day. stop 뒤에 to do는 여기 뭘 넣을 수 있다 그랬더라? 네? 여기다가 to 앞에 뭘 넣을 수 있다 그랬더라? in all. 그쵸. in all을 넣을 수 있다 그랬죠. 왜냐하면 이때 stop의 뜻은 뭐뭐 하는 것을 그만하다야 아니면 어디 가다 멈추다야 이거. 어디 가다 멈추다. 그쵸. 그러니까 이게 들어갔을 때 뜻은 뭐냐. 그들은 멈추지를 않았다. 어디 계속 갔단 말이야. 뭐 하기 위하여? 노래하기 위하여.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노래하기 위하여 멈추지 않고 계속 갔다. 이상하지만 뜻은. 됐습니까? 그런 뜻이 어쨌든 지금 자 여기 모상 발음의 고치라고 돼있어 지금. 어법상. 지금 어법상 발음의 고치라 그러면 여기에 그러면 sing이 to sing은 안 된다? 된단 말이죠. 다만 to sing이 들어갔을 때는 그들은 저 하루 종일 노래하기 위해 가던 길을 멈추지 않았다는 이상한 뜻이 되고요. 얘가 들어가면 그때의 뜻은 stop 뒤에 doing은 자 stop은 내가 try 종족이 아니라고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 인조의 종족이라고 그랬죠. 왜냐 그러면 자 싱잉이 들어갔을 때는 얘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란 말이야. 여기 싱잉이 들어가면 싱 what에 대한 대답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그들은 뭘 멈추지 않았다. 하루 종일 노래하 것을 멈추지 않았다. 자 근데 이 뜻은 좀 이상하니까 여기 답은 요거로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의미가 좀 이상한 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새끼 그것들이 하루 종일 노래를 불러 죄 끼었다. 노래하는 것을 뭐하지 않았다? 멈추지 않았다.
됐습니까? 계속 노래를 불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좀 이따가 뭐 이 대답 듣고 싶어. 아, 얘는 아니네. 위에 거네. 뭐 플레잉입니다. 이 대답 듣고 싶어. 뭐 이걸로 합시다. Taking a bath. 이 대답 듣고 싶어. 그 다음에 뭐 이건 singing. Singing all day 대답 듣고 싶어. 그 다음에 뭐 saying a word라는 대답 듣고 싶어. 이렇게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스미스 씨는 차 사는 것을, 새 차 사는 것을 포기했대요. 제 얘기네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미스터 스미스 씨는 무엇을? 새 차를 사는 것을. 새 차를 포기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덩어리 1어이죠. 맞습니까? 네. 새 차 사는 것을 뭐 했다? 포기했다. 딱 보니까 시제가 뭔 거 같아? 과거 시제. 과거 거 같죠. 그럼 규현아 뭐라고 만들면 돼? 미스터? 미스터 스미스 was giving up giving up a new car.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구는 너는 무엇을 밖에 나가는 것을 뭐하니 두려워하니. 오케이. 그래서 거기 주무신 아저씨 빨리 하자. Are you afraid of? 모르겠어요. Outside. Are you afraid of? 모르겠어요. Outside. Okay. 계속해서 초이 탐은 누구는 탐은 무엇을 밤낮으로 춤추는 것을 뭐했다 연습했다라는 표현은 시제가 뭔 것 같아요? Okay. 연습한다가 아닌데 과거죠. 그렇다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다음 프랙티스 댄싱 day and night.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빈 그녀는 서점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시제가 뭔 것 같아요? 과거. 그러면 she was starting at a bookstore. She was 뭐야 이상한 거 썼네. She was starting at a bookstore. 그래서 김다솔 채점 1번 1번에 다른 의견이 있나요? 네, gave up buying. Mr. Smith gave up buying a new car 라는 의견이고 또 이번에 모르겠어요. 이건 틀림없이 틀렸고 afraid of going outside. Are you afraid of going outside? 이거 같고 그 다음 그리고 3번에 practiced dancing. Practiced dancing day and night 것 같고. 4번이 she started working. Started working at a bookstore 것 같고. 그러니까 자 이걸 지우면 안 되지. 자 이렇게 써 있으면 뭐냐? 스미스 씨는 이 부분의 뜻이 뭐야? 스미스 씨는 포기했다. 포기하는 중이었다 이거지. 아. 포기하는 중이었다. 이거 언제 무슨 형이야 이거? 과거 진행형. 그렇죠. 지금 뭐 ing 붙이라니까 뭐 여기 쓴 거 ing도 해갖고 막 넣으면 되는갑다 이런 생각하네요. 스미스 씨는 포기하는 중이었다. 무엇을 새 차를? 스미스 씨는 새 차. 자 여기에 이 말이 왜 있겠어요? 왜 있어요? 새 차를 사는 것을 어떻게 만들면 돼? 새 차 사다를 새 차 사는 거 바꾸면 되죠? 네. 새 차 사다. Buy a new car. Buy a new car. 그러면 새 차 사는 것은 두 가지로 할 수 있죠. 어떻게 할 수도 있고? Buying a new. To buying a new car 해도 되고 to buy a new car 해도 되는데 여기 뭐 뒤에 올 거니까? Gave up. Gave up 뒤에 올 거니까. Give up은 누구처럼? Give up은 아니 enjoy처럼. Enjoy처럼이죠.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까? 그 발꼬락내 지속해서 이제 우리 포기 안 만나 한다며. 아, 네. 어? 네. 그래서 ing만 좋아하죠. 얘는 enjoy 종족이죠. Mr. Smith gave up buying a new car죠. 스미스 씨가 뭐 했다? 스미스 씨가 gave up 했다. 새 차 사는 것, give up 뒤니까 뭐, buying a new car. 좀 이따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지 대답해 주시면 되겠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뭐 두려워하니 뭐 하는 거 밖에 나가? 는 거. 그럼 밖에 나가다.
go outside. 밖에 나가는 것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To go outside랑 going outside. 근데 여기는 왜 going outside 해야 되는지 물어보신다면 여기다 이렇게 칠하고 뭐라고 그러는데? 전치사. 그렇죠. 전치사잖아. 오브가. 됐습니까? Are you afraid of going outside? 그 다음에 time practice는 난 본 적이 없어. 됐습니까? time practice라는 형태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 그래서 time practices 하든지 time practiced 하든지. 그렇죠? 맞습니까? 네. 지금은 시제가 과거니까 time practiced고 practice는 누구처럼? practice는 인조처럼.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to dance가 아니고 뭐밖에 못 쓴다? dancing, day and night 이렇게 하겠죠. 맞습니까? 네. 그녀는 서점에서 일하는 것을 시작했다. 그러면 서점에서 일하다? work at a bookstore. 그럼 서점에서 일하는 것은 working at a bookstore랑 to work at a bookstore인데. 네. 그쵸? 그러니까 누구니까? start니까. start니까. 자, 이렇게 하면 그녀가 또 시작하는 중인 거죠, 지금. 네. ing 배우니까 여기다가 막 ing 붙이고 싶어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다 ing 붙여서 막 쓰라는 얘기인 줄 아는 모양인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시작하는 중이 아니고 she started죠. 그 다음에 start는 누구처럼? 그렇죠. like처럼. 그래서 여기다가 to work 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질문했던 거 답이 두 개인 건 누구게? 4번이란 말이에요. 4번. 됐습니까? working 해도 되고 뭐 해도 된다? to work 해도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working at a bookstore, 뭐 to work at a store 상관없고요. 뭐 dancing day and night이라는 대답 듣고 싶다. going outside라는 대답 듣고 싶다. buying a new car라는 대답 듣고 싶다. 그러면 buying a new car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그냥 뭐라 그러면 돼? What did he give up? 이 대답 듣고 싶어. going outside라는 대답 듣고 싶고 뭐라 그러면 돼? What are you afraid of? 지금 묻는 말이라서 좀 어색했지만 What are you afraid of?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돼? What did Tom practice?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돼? What did she start? 무엇을 시작했니? 이렇게 물어보고 답하면 되겠죠. 전부 다 What이네요. 동명사는 뭐니까? 명사니까 엄만 길어봤자 Mr. Smith gave up it. Are you afraid of it? Tom practiced it. She started it. 그렇죠? 다 명사란 말이에요. 그 다음 관로 안에 있는 동사를 알맞은 형태로 쭉쭉쭉. 그러면 1번 규현아 뭐라 하면 될까? 이 문제를 푸는 요령은 이거 가지고 무슨 소리를 하는지를 생각하는 게 첫 단계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맞게 어떻게, 그 다음에 뭐 영어는 어순이 중요하니까 어순을 어떻게 놓는 거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 과에서 배운 동사 형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뭐 이런 거. 자, 일단 규현아 이게 땡크가 있고 헬프가 있고 포가 있고 미가 있고 유가 있어. 그럼 이거 가지고 무슨 말 하라는 걸까? 고맙다, 돕다, 그 다음 뭐뭐를 위하여가 있고 나를 있고 너 있고 뭐 있어. 우리말로 무슨 얘기 하라는 걸까 이게? 오케이, 동이 이거 갖고 뭔 얘기 하라는 걸까? 좀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될까? 생각했는데 저는 답이 없다고 웃었는데. 응, 이게 무슨 말 하라는 걸까 그래? 그걸 모르겠다. 아. 초이야 이게 무슨 얘기 하라는 걸까? 그렇죠. 도와줘서 고맙다는 얘기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너에게 고맙다. Thank you. Thank you. 이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그렇죠? Thank you. 그 다음에 이거 통째로 외우라고 한 거 있어. 뭐뭐 때문에 고맙다 할 때 뭐라 그런다? Thank you for. 이거 외우라 했죠? Thank you for. Thank you for. Thank you for. 그러면 나를 돕다. 이게 for의 뜻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이지. 뭐뭐 때문에. 그러면 나를 돕다 때문에 고마운 거야? 나를 도와주는 것 때문에 고마운 거야? 나를 도와주는 것 때문에. 그러면 thank you for helping me. Thank you for helping me 하면 되겠죠.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여기는 뭐가 생겼겠냐? I가 생겼던 거죠. 내가 고마운 거. I thank you for helping me.
됐습니까? 굳이 없는 아이를 왜 했느냐 하면 좀 이따가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Thank you for helping me. 자, thank you for 통째로 외워두세요. 됐습니까? 네, 이거 아저씨 거기서 숨으시면 안 되고요. 어,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아직 안 자요, 고객님. 어, 아직 안 자? 저 링크, 링크, 링크. 내 폰 어디 갔어? 어, 이거 똑바로 놔라. 링크, 링크, 링크. 그거 이제 그 뭐야, 부모님한테 내가 지금 공유하게 되면 두 번째 공유하게 되는 거야. 어. 종교 1기까지 공부를 시켜야 돼? 아, 정말 더럽다. 어? 그렇지 않냐? 근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모르겠어. 넌 답을 알 것 같은데. 어? 왜 그냥 침낭을 하나 갖고 오지 올 때 왜? 어? 침낭은 더 없다. 아, 그러면 뭐 혼이불을 하나 들고 오든지. 어? 어? 하고 놀 때. 베개는 어때? 어? 어, 아버지한테 말씀드려 놓을게. 동이 올 다음번에 아, 올 때 베개 좋아요. 베개 꼭 좀 챙겨 보내라고. 그렇지? 네 아버지 내가 아니까 내가 그러진 않을게. 어, 그럼 너도 협조를 좀 해야지. 나만 협조해? 아, 근데 아직 돈을 못 받았어. 뭐? 내 에너지 드링크 하는데 돈이 없어. 에너지 드링크 벌써부터 에너지 드링크 딱 그 카페인 범벅을 먹는다고? 어? 니가 무슨 고3이야? 응? 그 다음 계속해서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뭐 미드 있고 라이크 있고 아이 있고 뉴 있고 피플 있으면 이거 갖고 쪼물딱쪼물딱 거리면 누가 뭐 한다고 해서 처음 시작은? 내가 좋아. 내가 좋아한단 말이죠. 좋아. 내가 좋다가 아니고 난 좋아한다고 했어. 어? 그럼 뭘 좋아한다는 얘기겠어?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지. 그렇죠. 난 좋아합니다. 아이 아이가 라이크 안 되죠. 네. 그럼 무엇을? Meeting new people. 그렇죠. Meeting new people. 페어플레를. 됐습니까? I like meeting. 페어플레. New people. People. 됐습니까? 그 다음에 interested in 있고, is가 있고, the stars가 있고, my sister가 있고, watch가 있는데, 일단 누가 뭐 한대요? 네, 여자형제가 흥미가 있대요. 관심 있대죠. 그러면 그렇죠. 나의 여자 형제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돼? My sister is interested in. 안 되겠죠. Interested in. 그 다음에 뒤에 뭐 하는 것에 관심 있대? Watching the stars. 그렇죠. 별을 관찰하는 것이니까 여기다가 watching the stars. 연예인들을 관찰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별입니다. 누가? My sister is interested in watching the stars. 그 다음에 ride 있고, he 있고, on 있고, email 있고, finish도 있으면 시작 부분 누가 뭐 했다? 그가 끝냈다. 그가 끝냈다. he가 finish 됐다. 그럼 무엇을 끝냈다? emails 는 것을. 그래서 he finished writing on email.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He finished writing on email. 됐습니까? 네. 그가 끝마쳤습니다. 이메일 쓰는 것을.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중에 가만 보니까 답이 두 개인 게 있어요. 있나요? 네. 몇 개 있는지 좀 이따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몇 개 있나요? 두 개요. 두 개가 있다. 네. 오케이. 그래서 몇 번이랑? 2번이랑 2번이랑 몇 번? 4번 4번 응? 그쵸? 응? 아니요 한 개 있어. 응? 아니요 한 개 있어. 그러면 한 개 있어. 한 개 누군데? 2번이요. 2번. 그럼 4번은 아니야? 네, 아니에요. 4번은 인조해줬죠. 그렇죠. 4 오케이.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에 like니까 to meet, 아, meeting new people 해도 되고 뭐 해야 된다? to meet new people 해도 되는 거죠. 근데 finish는 누구랑 같은 녀석이야? enjoy 같은 녀석. enjoy 같은 녀석이죠. 그러면 여기에 writing 대신에 to write 돼? 안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죠. finish는 동명사만, 그러니까 자, 그러면 무조건 finish에 to가 못 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대답해야 되기 때문에 writing an email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 What did he finish?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이라고 물어야 된다는 얘기는 이 덩어리가 finish에 무슨 어다?
목적어다. 명사는 재료 이름이고 목적어는 역할. 주어, 목적어, 보어는 역할의 이름이라 했어. 오케이. 그러니까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피네시의 목적어는 이 형태밖에 안 된단 말이죠. 인조이처럼.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3번에 ing가 오는 이유하고 똑같은 게 1, 2, 3, 4 중에서 몇 번인가요? 라고 물으신다면 3번에 1, 2, 3, ing 오는 거하고 똑같은 이유로 ing 오는 건 몇 번이에요? 1번이죠, 1번. 그쵸? 얘랑, 예. 둘 다 뭐예요? 전치사. 전치사의 목적으로서 ing가 온 거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watching the stars란 내가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이거 my sister 귀찮으니까 she로 바꿔서. What is she interested in? 그쵸. What is she interested in? in 빼먹으면 안 됩니다. 무엇에 네. 관심 있니? What is she interested in? 그러면 helping me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그렇죠. What do you thank me for? What do you thank me for? 뭐 때문에 나한테 고마워하니? What do you thank me for? 그럼 되겠죠. What do you thank me for? 뭐 때문에 고마워하는데. 됐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요거 한번 볼까요? For what을 한 단어로 바꿔 쓸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 이거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렇게 한다고 했어. What do you thank me for 이렇게 한다 했는데 for는 사실 여기 있는 것보다는 여기 있는 것도 좋아요. For what do you thank me? 뭐 때문에 넌 나한테 고마워하는 건데. 됐습니까? 어? 뭐라고? 그렇죠. For what은 뭐로 바꿔 써도 된다? Why? 뭐 때문에 라는 말은 뭐하고 똑같아? 왜? 왜 나한테 고마워하는데? 이 말이죠. 뭐 이런 것도 뭐 알아두면 나중에 쓸 때가 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는 내 가족을 위해 요리하는 것을 하필이면 즐긴대. 그렇죠? 그럼 누구는? 나는? 왜? 내 가족을 위해 요리하는 것을 무엇을? 요리하는 것을 뭐 이거 한 덩어리로 봐도 되고요. 됐습니까? 이걸 왜고 이걸 무엇으로 봐도 됩니다. 좀 큰 관계 없고요. 오케이. 즐긴다. 그럼 나는 즐깁니다. I enjoy. I가 enjoy 한대죠. 그러면 요리하다는 cook인데 요리하는 것 하고 싶으면 to cook이나 cooking 둘 중에 하나 상관없는데 enjoy니까 I enjoy cooking. 그렇죠. enjoy니까 cooking이죠. I enjoy cooking.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 For my family. For my family. I enjoy cooking for my family. 됐습니까? 오케이. 좀 이따가 cooking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지? 약간 뻔하죠? 네. 또는 뭐 cooking for my family 이렇게 봐도 되고요. 아니면 cooking만 물어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동희야. 이거 늦어서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숙제를 안 했는데 시켜서 당황스럽죠? 뭐 핸드폰 쏘는 대로 얘기해. 어? 저 이따 돈 내시고요. 휘연, 늦어서 죄송합니다. 뭐라고 하면 될까? 몰라서 못했다. 오케이. 어, 그 다음에 누구 시킬까? 다빈이 얘기하는. I'm sorry for being late. 다솔이 의견은? 저 똑같아요. 똑같다. 뺏긴 거 아니야? 초유 의견? 저 그런 짓 안 해요. I'm sorry for being late. 오케이. 그럼 봅시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일단 나는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y? 그렇죠. For what이니까 why죠.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이제 늦... 뭐 from 같이 보이네. 넌 저기가 뭐야. 자, 여기는 결국 뭐 앞만 길어봤자 뭐가 돼야 돼? it이 돼야 되죠. 그럼 be late의 뜻은? 늦다. 늦다. being late의 뜻은? 늦는 것. 늦는 것.
됐습니까? 그러면 나는 늦다 때문에 미안한 거야? 아니면 늦는 것, 늦은 것 때문에 미안한 거야? 늦은 것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답은 뭐겠다? I'm sorry for being late. 자, 이런 거 시험 시험문제 진짜 많이 나옵니다, 이거. 비동사에 비동사를 넣어야 되고 비동사가 형태가 바뀌는 거, 뭐 to be가 돼야 된다든지 being이 돼야 된다든지 이런 것도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럼 여기에 그럼 어쨌든 be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late의 뜻이 뭐기 때문이야. 늦은. 그렇죠. 늦은이라는 형용사니까 일단 늦은을 일단 뭐로 만든 다음에 늦다로 만든 다음에 얘를 뭐로 바꿔야 돼? 늦는 것, 늦은 것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 늦은은 뭐고? late고. 그럼 늦었다는 뭐고? be late고. 그럼 얘를 이렇게 바꾸는 방법은 뭐도 있고? to be late. to be late도 있고 또 being late도 있는데 전치사 for 뒤에 와야 되니까 being late 이 형태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또 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싶냐? 조금 돌아가서 I enjoy cooking for my family에서 cooking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당연히 뭐라고 묻는데 Do you enjoy for your family?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being late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 What are you sorry for? 하든지 Why are you sorry? 하든지 What are you sorry for? 하든지 Why are you sorry? 하든지 됐습니까? 요렇게 합쳐지면 뭐에 대한 대답인데? Why? 늦은 것 때문에 늦어서잖아요. 늦어서 네. 늦은 것 때문에는 왜고 이것만 있으면 무엇이죠? 무엇? What are you sorry for? 됐습니까? 네. 동명사라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o 부정사와 동명사 서로 비교하는 거. 오케이 그래서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주세요라고 돼 있네요. 오케이 그러면 답인 1번 Kate gave up making a kite. Kate gave up making a kite. 그 다음 다솔 We wish to meet the actor again. We wish to meet the actor again. 조이 Mountain 백두 They hope to climb mountain back to somed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동희 Would you mind lending me your cell phone? Okay, 규현 채점 다 맞았다. 그럼 Kate gave up. Kate가 뭐 했다? 포기했다. 포기했다. 연 만드는 것을. 연 만드는 것을 포기했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지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we wish 여기에 wish는 명사야 동사야 소망이야 소망하다야 소망하다 소망하다는 거죠. 우리가 뭐 한다? 소망한다. To meet the actor again 그 배우를 다시 만나는 것을 wish는 누구처럼? Want처럼 give up은 누구처럼? Enjoy처럼 hope는 누구처럼? Want처럼 mind는 누구처럼? Enjoy처럼 would like는 누구처럼? want처럼 그렇죠 want처럼 이제 would like는 want니까 like는 둘 다 되지만 would like는 want라고 했어요. 네. 됐습니까? 예, 그래서 mind doing고요. 뭐 전부 다 이 대답 듣고 싶어 뭐 이런 것들. 자, 얘는 묻는 문장이라서 대답 듣기가 좀 그렇네. 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 이 대답 듣고 싶다 치자. 오케이 그다음에 얘는 이 대답 듣고 싶다 치자. 그러면 Kate gave up making a kite에서 making a kite란 대답을 듣고 싶어. 그러면 규현아 뭐라고 부를래? Why did Kate give up? 그렇죠. What did Kate give up? 뭘 포기했니? Making a kite 하는 것을. 그럼 규현이 매 시간마다 이렇게 느는 게 눈에 보이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2번 같은 경우에 그러면 당연히 뭐라고 하면 되겠다. What? Do you wish? What do you wish? 너희들도 유죠? What do you wish? 너희들 무엇을 소망하니? To meet the actor again 하는 것을. 뭐 3번 같은 경우에는 someday를 뒤에 놔두고 저것만 what으로 날려보내면 되니까 뭐라고 보면 된다? What do they hope someday? 그들은 언젠가는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What do they hope someday? To climb Mount Baekdae 하는 것을. 뭐 lending me your cell phone은 뭐 묻는 문장에서 듣네요. 자 그래서 랜드의 반대말은 뭐고? Borrow. Borrow. Borrow의 뜻이 뭐길래? 빌려
빌리다. 랜드의 뜻은 빌려주다. 그래서 랜드 AB 하면 뭐였어? 랜드 AB. A를 빌려준다. 랜드 AB 하면 A에게 B를 빌려준다. 좋습니까? 일단 한동안 문법을 좀 계속 할 거예요. 아~ 문장의 형식까지. 아~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도 학교에서 문장의 형식 하고 있잖아. 우리 돼야지. 됐습니까?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골라 알맞은 형세를 쓰세요. 오케이, 그러면 1번 다솔. Do you mind to close the window? Do you mind to close the window? 네, 초이 2번. Tony finished doing his homework. 그 다음에 동희. Plant the trees in the yard. Our family planned to plant trees in the yard. 규현. 오케이, okay, Bob wants to be a movie director in the future. 그래서 답인. I decided going abroad during the winter vacation. I decided going abroad during the winter vacation. 오케이, okay, 그래서 초이 채점. 어? 1번은 클로징이다. 또 있나? 5번은 투고다. 그렇죠, 바보들아. 오케이, 마인드 누구처럼이야? 인조이처럼. 디사이드 누구처럼이야? 원트처럼. Want to do, decide to do, hope to do, wish to do. 네? 인조이 doing, 마인드 doing, finish doing. 이런 것들이었죠. 맞습니까? 오케이. 자, 이 Do You Mind 나온 김에 뭐 좀 얘기할 게 있어. 아, 일단 뭐 했던 거. 무비 디렉터 뭐예요? 영화 감독이죠. 영화 제작자는 아니고요. 영화 감독. 그 다음에 여기에 During the Winter Vacation은 뭔 뜻이고? 겨울방학 동안. 겨울방학 동안. 동안이 세 가지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During 썼어요? 거시기 동안이. 그렇죠. The winter vacation의 뜻은 겨울 방학이고, 안만 길어봤자? During 이시죠. 어떤 것 동안 할 때 뭐 쓴다? During. 그렇죠? 그럼 규현이가 이제 네 번째인데 되겠나? 3일 동안, 규현아? During. 그렇죠. 안 되겠다. 됐습니까? 3일 동안, for 3 days. 그 다음, 네가 잠자는 동안, While you sleep. While you sleep.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것 동안은 during the winter vacation. 됐습니까? 또 얘기합니다. 규현아 이제 다섯 번째야. 됐습니까? 그래서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은 for 숫자 시간 단위. For an hour. 한 시간 동안. 됐습니까? 그 다음에 누가 뭐뭐 하다를 주어 동사입니다. 이거 누가 뭐뭐 하다를 누가 뭐뭐 하는 동안은 while 누가 뭐 한다. 그 다음에 어떤 것 동안은 during 어떤 것. 그러니까 우리말로 해석하면 전부 3일 동안, 네가 잠자는 동안, 지난 뭐 겨울 방학 동안 인데 쓰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영어에서. 그래서 우리말과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겨투란 얘기입니다. 됐나요? 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Do you mind closing the window에 대해서 선생님이 뭐 설명할게요. 어차피 좀 이따가 좀 이게 대화 파트에 곧 나올 거거든요. 뭐 상대방한테 뭔가 이제 뭐 허락받고 싶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미리 예방접종 한번 놔드릴게요. 자, Do you mind closing the window의 뜻은 무슨 뜻이냐? 일단 영어스럽게 그대로 해석하면 너는 뭐하니? Do you mind? 너는 싫으니? 그렇죠. 너는 마음에 들지 않니? 뭐하는 거? 창문 닫는 거. 그렇죠. 너는 창문 닫는 게 싫니? 이 뜻이야. 그렇죠? 그러면 창문 닫아도 될까? 이런 뜻인 거죠, 결국은. 자, 근데 여기다 대고 아니야, 괜찮아. 뭐 창문 닫아도 돼. 라는 표현은 뭐가 돼야 되느냐? 이게 돼야 돼. 자, 이 창문이 이렇게 열려 있단 말이야.
그렇죠? 와, 이게 왜 이상한지 봐봐. 창문이 이렇게 열려있는데 규현아, 내가 창문 닫아도 될까? 이렇게 물었어. 창문 닫아도 될까? 근데 창문 닫아도 된다고 나 대답해줘. 그치? 규현아, 창문 좀 닫아도 될까? 이랬어. 우리말로 얘 창문 얘기해봐. 창문 닫아도 돼요. 얘 창문 닫아도 돼요. 그치? 와? 와, 알았어. 내 소리가 되게 좋네요. 네. 소프라노야, 소프라노. 자, 분명히 내가 창문 닫아도 될까 그랬는데 규현이가 어? 예, 창문 닫으셔도 되죠. 뭐 창문 닫으셔야지. 뭐 네 맘대로 하세요. 나한테 물어보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영어로 Do you mind closing the window에 대해서 닫아도 된다고 얘기할 땐 No, I don't가 닫아도 된다예요. 왜 그러냐? 여기 뭐가 생략될게? No, I don't mind you. Mind to No, I don't mind죠. 일단 No, I don't mind의 뜻은 뭐야? 아니, 안 싫어. 그렇죠, 나 안 싫어. 그러니까 이게 창문 닫으라는 거야. 이게 뭐하고 거의 똑같냐면 뜻은 뭐하고 똑같냐면 May I close the window거든요. 뜻은 May I close the window? 이랬을 때 오, 닫아도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야? Yes, you may. 이러죠. 네. 이게 창문 닫아도 된다죠. Yes가 분명히 창문 닫아도 된다. May I close the window? Yes. 닫으세요. 근데 Do you mind closing the window? 창문 닫는 게 싫으냐? 그랬으면 No, I don't mind. 아니, 싫지 않아. 닫아. 이 말이야. 그러니까 Do you mind에 대해서 No라는 대답이 허락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들 틀려요. 학생들이. 그래 싫은데? 뭐야 그래 싫은데? Yes, I do. 누가 두가 모르는 것 같다. Mind 되셔서 그래 난 싫어 닫지 마. 이게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do you mind 이게 대화 파트가 보통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네. 근데 do you mind는 좀 어려워요. 대화 파트에 나오면. 맞습니까? 네. 뭐 do you mind closing the window? 그런데 not at all이 이게 하라는 얘기가 돼버린 거야. 전혀 싫지 않아거든요 이게.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 뭐 이거 일단 막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예방접종 했어요. 그렇습니까? do you mind로 허락받는 표현에 대한 대답은 뭔가 좀 이상하다. 아니 싫지 않아 하고 싶은 대로 해 이 뜻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mind는 enjoy처럼 finish는 enjoy처럼 plan은 원트처럼 원트는 디사이드는 원트처럼 그렇죠. 이 문딩들아 됐습니까? 원트 실수했어요. 뭐 실수할 수도 있죠. 그렇죠. 난 좀 심하게 몰랐더니 역으로 아 그렇군요. 오케이. 근데 전부 다 뭐 선생님이 지금 형광펜치를 할 부분이 구라고 불리는 부분인데요. 투부정사 구조 이건.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건 투부정사 구조, 투부정사, 구조, 동명사, 구조, 동명사, 구조.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묻는 문장 빼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냐? What did Tony finish? 무엇을 끝냈니? Doing his homework 하는 거.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전부 똑같죠? What did your family plan in the yard? In the yard. 그렇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es Bob want in the future? 이따 듣고 싶으면 또 What did you decide during the winter vacation? 전부 What 됐습니다. 투부정사면 명사적용법 그 다음에 ing면 현재분사 동명사 동냉사 됐습니까? 그 다음에 C는 그렇죠. 그러니까 답이 다 두 개죠. 근데 이 전체 챕터의 이름이 뭐니 제목이 뭐니까 동명사니까 The Babies가 시제가 딱 뭔 거 같아. 그래서 The Babies가 뭐 했다? Started 했다. Crying 하는 것을 물론 to cry도 됩니다. Start니까. 그 다음에 The Boys가 이거는 Boys에 대한 팩트니까 무슨 시제? 그렇죠. The Boys like 뭐 하는 것?
Playing 더 배스켓볼이야. Playing 배스켓볼이야. Playing basketball. 운동 앞에는 더 안 쓰고 악기 앞에는 더를 쓴다라는 거. 뭐 많이 얘기했죠. Boys like playing basketball. 그럼 제니는 한국 드라마 보는 것을 엄청 좋아한다. 제니에 대한 팩트니까 제니 love watching 한국 드라마 뭐라 하면 될까? Korean dramas. 오케이. 응? 왜? 제니는 시를 바꿔주실 수 있잖아요. 오케이. 제니 loves watching. 아니지. 저 선생님 미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아, 선생님 저 실력도 없는 거 막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여러분들한테 언제든지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찝어내세요. 네. 네, 일부러 틀릴 때가 있으니까. 네. 됐습니까? 그냥 머리 텅텅 비우고 내가 얘기하는 데 듣고 있으면 뭐가 된다? 붕어가 된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낚으면 낚인다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도 What does she love? 이 대답 듣고 싶어도 What do they like?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 they... 미안. What did they start? 됐습니까? 미안합니다. 전부 다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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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이었어요. 전부 다 투두, 투두, 투두 된다는 거. 두둑두둑. 미안합니다. 그 다음, 누구는, 알렉스는 무엇을 청소하는 것을 뭐 했다? 하필이면 끝 맞췄네. 됐습니까? 그러면 알렉스가 뭐 했다? 알렉스가 finished 했다. 무엇을 cleaning his room. 됐습니까? cleaning his room. 됐습니까? 이거 what did he finish죠? 네. 그 다음에 나는 언제 이번 여름에 무엇을 해변에 가는 것을 뭐한다? 원한다. 한 단어 말고 두 단어로 할래. 원한다. I would like 줄이면 I'd like. 아~ I want 되지마. I'd like to go to the beach this summer 하면 큰일 나고요. summer 하면 안 되고요. summer. 근데 대학교 1학년 때 얘기 안 해줬어? 해줬어요. 그렇죠. 어떤 학생이 summer 했다가 F 받았다니까? summer. 나야 summer. F 바뀐다고? 내 거요. 그렇죠. 뭐 여기다 더 대신에 어를 써도 되지만 아무것도 안 쓰는 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Okay. I'd like to go to the beach this summer. 됐나요? 여기까지 중에서 뭐 궁금한 거나 있나요? 뭐 궁금한 거나 뭐 없나요? 네, 없어요. 우리가요, 저희 네. 투 대신에 온 아니 고원어비치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가리지? 그만해요. 너무 피킹이 되었어. 이렇게 되었고요. 우리가 이거 처음부터 다 했죠? 여기서부터 했죠? 오케이. 자, 근데 다음 이어서 갈 것은 순서를 좀 바꿀 거예요. 아, 예. 아, 문장의 정류부터. 한 칸 건너뛰어서 다음 거 할 거예요. 문장에 형식한 다음에 문장의 정류를 하는군요. 예, 잘 아시네요. 아유, 똑똑하다. 아유, 똑똑하다. 왜 따라 야, 쌤 힘든 거야. 우리가 이럴 거야. 아니요. 아니요. 아니, 왜요? 지금 얘네 만들어요. 응? 명사. 기다려봐. 자, 문장의 형식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문장의 형식이란 파트를 별로 안 좋아해요. 하지 말까요, 그러면? 네. 선생님 하고 싶은 것만 하게 해드려야죠. 아, 그래요? 코끼리만 걸을까요? 네. 네. 자, 근데 문장의 형식은 정말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나는 이 과의 제목을 바꾸고 싶어. 뭐라고? 끊어읽기라. 오오. 그러니까? 화이트를 써요. 이 과는 끊어읽기입니다. 화이트 쓰지 마시고요. 부제. 아, 부제. 됐습니까? 부제가 뭐다? 끊어읽기야. 그러니까 문장의 형식 끊어읽기. 선생님이 가끔씩 그런 얘기할 때 있어. 이 문장은 구조가 뭐지? 뭐 얘기하잖아. 네.
그렇죠. 애에게 B를 준다 얘는 얘기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 되지? Give A. Give A B. A를 어떤 상태로 만든다라고 얘기하고 싶고. Make A 어떤. Make A 어떤 이라고. 어? 저 A에게 B를 만들어주다 하고 싶으면 Make A 어떤. 적힌 차이지. A를 어떤 A가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 A가 뭐뭐 해주기를 원한다. One day to do. One day to do. 라고 했던 것들이 A야. 우와. 어? 아닌데요? 아, 맞습니까? 어때요? 자, 근데 이거 여기다가 막 뭐 니들 학교에 뭐 어떤 애가 막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6형식, 7형식, 8형식 막 이런다며? 다 외우게. 다 외운다고? 네. 혹시 6형식은 뭐래? 몰라요. 없죠. 그런 건. 문장의 형식은 몇 형식까지 있다? 5형식까지 있어요. 근데 자, 이거에 시작하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자, 이 문장이 몇 형식이다 라고 얘기한 건 사실 크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알겠습니까? 다만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이거 할 줄 알면 돼. 이걸 할 줄 알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 거냐, 이것만 알면 돼요. 아, 이것만은 아니고 이거를 아는 게 더 중요해요. 물론 거기에 플러스 이게 몇 형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더 좋겠죠. 자, 뭐 여러분도 뭐 약간 느끼는 사람도 있고 눈치챈 사람도 있지만, 내가 가르치는 문법은 학교 선생님들이 쓰는 용어가 아니죠. 내 네. 맘대로 하죠. 네. 그쵸. 뭐 명사 뭐 대신에 이름씨 어떤씨 막 이러죠. 네. 그쵸. 그게 어떤 학생한테 좋을 수도 있고요. 근데 좋아요 사실은. 언제? 졸업할 때 되면. 중3 졸업할 때 되면. 왜냐면 다들 문법을 나한테 배워서 문법을 마무리 못한 사람이 없으니까. 다 마무리 했으니까. 알겠습니까? 예. 네. 내가 왜 그렇게 하냐면, 사실은 문법을 무슨 규칙, 뭐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뭐 목적어 뭐 간접 목적어 뭐 이따구로 얘기하는 건 하나도 안 좋아 사실은. 뭐 무슨 수학 공부하는 것 같잖아. 어차피 언어인데요. 됐습니까? 몇 가지 그런 게 필요한 게 조금씩은 있어. 조금씩. 근데 그게 위주가 되면 뭐 플러스 이러고 있어. 왜 뭐 분명히 영어 공부하고 있는데 자꾸 플러스 이러면서 수학 공부하고 앉아있는 것 같아. 알겠습니까? 자, 그럼 그런 건 조금만 넣어주면 됩니다. 양념처럼. 다 정리, 그러니까 의미로 전체를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줄여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 뭐냐면 사실은 어디 가서도 통할 수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그게 정리를 해서 마무리가 됐을 때 그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근데 시작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끝을 그렇게 하는 게 나은 거예요. 뭐 플러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됐습니까? 네. 자, 그러고 나서 뭐 문장의 형식이라고 써놓고 1, 2, 3, 4, 5래요. 무슨 뭐 숫자 뭐 1, 2, 3, 4, 5 유치원생 숫자 공부하나? 오케이. 자, 문장의 형식이란 무엇인가 라고 되어있는데요. 그래서 문장은 기본적으로 주어와 동사를 포함하고 있지만 까지를 의미로 바꾸면, 자, 문장은 요렇게 끝나거나 요렇게 끝나거나 요렇게 끝나는 거죠. 네. 그렇죠? 이거는 문장 끝난 거 아닙니다. 문장이 계속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어쨌든 요런 덩어리, 요런 덩어리, 요런 덩어리인 것은 당연히 뭐가 들어있어야 된다? 주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바꾸면 누가? 그렇죠? 누가다가 들어있어야 된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누가 뭐뭐 한다가 들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중학생 때를 돌이켜보면 이 파트를, 우리 때는 뭐 이렇게 빨간, 아니 뭐야, 맨투맨 영어 뭐 이래가지고 이상한 책 있어요. 옛날 할아버지들 쓴 책들. 할아버지. 제일 첫 장이 항상 문장의 형식이었어. 그래놓고 뭐 1형식 이러면서 뭐 써있어. 그러면 목적어, 보어, 뭐 부사, 뭐래? 막. 자, 여기 있는 건 우리말로 다 바꿔볼게요. 포함하고 있지만, 목적어와 보어는, 그러니까 목적어는 뭐 우리말 해석하면 뭐뭐 하는 것을, 뭐뭐를 또는 를 이렇게 뜻되는 거죠. 그렇죠? 나는 원한다, 뭐 나는 원한다 노는 것을, 이런 게 목적어죠. 그렇죠? 나는 즐긴다, 스키 타는 것을. 그렇죠? 그러다 어깨 부러졌지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거,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한다라는 말 자리에 있는 게 목적어고요. 보호는, 여러분들 보호라는 말은 우리말에 없다 그랬죠? 네. 그렇죠. 뭐가 뭐 될 때나. 것이다 될 때나. 그렇죠. 것이다 될 때를 보고 뭐라 그러냐 하면, 이걸 보고는 명사 보호라고 합니다. 하지만 것이 것이다 될 때도 있지만 뭐가 뭐 될 때도 있어요. 어떤이 어떻다. 그렇죠. 어떤이
어떻다 될 때도 있죠. 이때는 보고는 그럼 무슨 보호라고 정식 명칭은 뭐겠어요? 정식 명칭은 형용사 보호. 형용사 보호라고 하죠. 형용사 보호. 그래서 그래놓고 목적어와 보호는 동사의 종류에 따라 문장에 포함되기도 하고 포함되지 않기도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뭔 소리야? 아우 그렇죠. 되게 어려운 말 아시네. 자동사 타동사 그 말씀 하시는 거. 그래 알았어. 그럼 나중에 정리할 때. 자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목적어와 보호가 포함되기도 하고 포함되지 않기도 한다는데 이게 뭔 소리냐.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한번 생각해보자. 가다. 그렇죠? 그러면 아니 영어로 생각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가다를 가지고 가다 뒤에다가 무엇 무엇을 이란 말을 재주권 넣어봐. 아니면 뭐뭐를 학교를 가다. 우리말로는 될 것 같죠? 네. 그렇죠? 근데 학교를 가다 해서 학교를은 무엇을 가다야 어디로 가다야? 어디로 그러니까 얘는 가다라는 말에는 무엇 무엇을 뭐뭐를 우리말로 될 것 같지만 무슨 어떤 질문에 뭐에 대한 대답이 못 오고 what에 대한 대답이 못 오고 뭐가 오는 거야? where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뭐 가다를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늘 학교 몇 시 갔어? 7시 반에. 그러면 나는 오늘 아침에 8시 반에 학교로 친구들과 함께 뭐 재미있게 노래를 부르며 가면 유치원생이니까 안 되고 그래서 땅바닥을 쳐다보며 열심히 갔다. 애 중에서 좀 무엇을 하나도 없어. 그렇죠? 누구랑 함께는 있었죠. 어떻게는 있었죠. 어떻게 갔다. 뭐 친구들과 함께 갔다. 뭐 노래 부르며 갔다. 뭐 그렇죠? 그럼 언제 갔다 있었죠. 언제 갔다 8시 반에 갔다. 그렇죠. 오늘 아침에도 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다라는 말을 뒤에는 what에 대한 대답을 아무리 애를 써도 넣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리고 또 보호도 들어갈 수가 없죠. 보호 왜 못 들어가요. 뭐가 뭐 돼야 보호야. 것이 것이다 되거나 어떠니 어떻다 되는데 가다 뒤에 뭔 재주로 것이 것이다를 만들고 어떠니 어떻다 만들래. 그러니까 가다라는 말 가다라는 고어가 문장 속에 동사일 때는 뭘 집어넣을래야 넣을 수가 없어? 그렇죠. 목적어나 보호는 집어넣을 수가 없단 말이야. 집에 가다 뭐예요? 집에 가다 Go home. Go home. 어? 선생님 학교 가다는 뭐야? Go to school. Go to school. 선생님 여기는 to를 넣어서 이거 where를 만들어줬는데 여기는 왜 to를 넣어서 where를 안 만들어주고 그냥 go home입니까? 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어? home이 무슨 뜻도 있지만 집이라는 뜻도 있지만 있어. 무슨 뜻도 있다? 집으로라는 뜻도 있죠. 거기에 가다는 뭐야? go there. go there. 어 선생님 왜 go to there가 아니고 왜 go there예요? 여기에 있는 go home 뒤에 있는 home과 go there 할 때 there의 공통점이 있죠. 둘 다 품사가 뭐라 그래요? 부사라고 하죠. 만들어질 때부터 뭐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얘들은 where. 그러니까 얘들은 목적어가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어디로 가니지 무엇 가니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 같은 게 대표적인 자 얘기했는 게 이 고 같은 애들 뭐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자동사라고 한단 말이야. 자동사. 그럼 자동사에 반대되는 게 뭐냐면 타동사인데 타동사의 가장 대표적인 게 want 같은 애. I want it. 그렇죠. I want it. 그러면 타동사는 뭐를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애들? 목적어를 가져야 되는 거죠. 보호는 달라요. 그건 불완전 자동사라 그래 또. 자동사도 사실은 완전 자동사가 있고 불완전 자동사가 있어요. 말 벌써부터 막 소화불량 걸린 것 같죠. 네. 그냥 사실 별로 필요한 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 중3쯤 됐을 때 들으면 돼. 이런 얘기는. 타동사도 완전 타동사가 있고 불완전 타동사가 있고 뭐 그래요. 하여튼 됐습니까? 제가 여기서 그런 것도 집어치우고 동사에 따라서 뒤에 무엇이나 보호는 뭐 것이 것이다 어떤 게니까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대답을 넣을 수 있는 애도 있고 없는 애도 있다. 뭐 고도 그렇지만 해픈 같은 애도 마찬가지야. 해픈의 뜻은 무슨 일이 생긴다 발생하다라는 뜻이지.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뭐 생긴다, 발생한다라는 말 가지고 뭐 만들 수 있는 말은 뭐 뭔가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어젯밤 9시에 생겼습니다.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뭐 뭔가 뭐 좋지 좀 신나는 일이 어제 제가 뭐 방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고 있을 때 생겼습니다. 이런 거지. 이 뒤에 무엇이나 이런 말을 넣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도 누구처럼 고처럼 자동사라고 한다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동사가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자, 그런 다음에 영어 문장은 목적어와 보호가 있는데, 목적어나 보호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뭐 1형식이니 그거에 따라서 2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을 나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자, 쓸데 없진 않습니다. 뭐, 들어도 좋고요. 자, 그래놓고 이제 문장은, 자, 이거는 알아둬야 돼요.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이 뭐냐면 주, 동, 목, 보가 있대. 주, 동, 목, 보. 됐습니까? 오케이. 주어는, 주어 동사는 당연히 기본으로 있는 거죠. 주어 동사. 그럼 목적어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보어는 What에 대한 대답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How에 대한 대답이죠.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주요 구성 요소 이외의 것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 하면은, 주요 구성 요소 이외의 것들, 얘들 빼고 나머지 애들을, 나머지 덩어리들. 그러니까 지금 이건 전부 끊어읽기에 따라서 잘리는 것들이거든요. 저는 근데 주어 동사를 구분 안 합니다. 끊어읽기 할 때 항상 주어 동사를 그냥 붙여서 끊죠. 네. 영어의 기본가 기본이 앞에 항상 누가 뭐 한다로 시작하기 때문에 원래 뭐 근데 그 구분하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구분 안 하고요. 어쨌든 얘들 빼고 나머지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얘들 보고 뭐라 그러냐면 수식어라고, 아니 수식, 아니 뭐라고 할까, 부사랍시다. 부사. 나머지 애들을 부사하는, 나머지 부차적인 애들, 부가적인 애들, 덧붙인 애들. 그러니까 나머지 애들은 전부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en, where, how, why. 자, 그래놓고 이제 1형식 문장은 뭐밖에 없, 이렇게 써있는데 뭐 빼고 나머지는 언제 어디, 나머지는 전부 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밖에 안 남는 거야. 그래서 뭐 빼고는 누가 뭐뭐 한다, 누가 다 빼고는 전부 다 언제 나머지. 그러니까 1형식 문장은 뭐 해봤을 때, 끊어읽기 해봤을 때 누가 뭐뭐 한다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남은 토막은 전부 다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 how는 형용사 how 말고요, 부사의 how인 거, 어떻게인 경우. when, where, how, why만 남는 경우에 1형식을 하는 거. 끊어있게 봤더니 누가 뭐 한다 찾고 나서 나머지 봤더니 여기서 여기까지는 언제고, 이건 어디고, 이건 어떻게고, 이건 왜네. 그럼 1형식이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2형식 문장. 2형식 문장은 뭐가 뭐 되거나, 것이, 그렇죠, 것이 것이다 되거나, 어떠니 어떻다 될 때고요. 가장 대표적인 동사는, 그렇죠, 바로 비동사죠. 비동사. 2형식 만드는 제일 대표적인 동사가 비동사예요. 근데 선생님이 뭐 하다가 뭐 뒤에 무슨 시 오면 뭐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뭐 예를 들면서 아, 기억 안 나요. 헤이, 나는 행복하다. I am happy. I am happy. 이게 2형식이란 말이야. 근데 이 I am happy의 느낌은 이렇죠. 그렇죠? 근데 나는 계속 행복하다는 얘기인데 I am happy. 근데 나는 점점 행복해진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그런다 그랬더라. I get happy를 나겠죠. get 뒤에 어떤 시험은 무슨 뜻이다? 점점 어때진다. 그러니까 이 get도 get 뒤에 무슨 시가 오면, 어떤 시가 오면 몇 형식 문장이 되는 거다? 2형식 문장이다. 뭐 I get happy라는 문장도 있지만 I get a bike 이런 것도 있죠. 네. I get a bike는 이건 몇 형식이냐면 get 뒤에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네. What에 대한 대답이 몇 개 있어? 한 개 있죠. 이런 형식을 보고 뭐라고 한다? 3형식 이러면서. 그러니까 자, get이 사용됐다고 2형식이다도 아니고, get이 사용됐다고 3형식이다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I get happy는 나는 점점 행복해졌는데, I get happy는 I am happy하고 뜻이 완전 달라. 거의 비슷한 뜻이야. 거의 비슷한 뜻이죠. 그러니까 얘도 2형식이고 얘도 2형식이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you look happy는 몇 형식이겠어? 2형식. 2형식이겠죠. You look happy는 뭐하고 거의 똑같은 뜻이었어? You are happy하고 거의 똑같은 뜻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2형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2형식을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동사는 뭐가 있고, 비동사가 있고, 비동사의 뜻을 얼만큼 바꿔주는 거?
요만큼 바꿔주는 애들, get 뒤에 어떤 시, look 뒤에 어떤 시 와서 어때 보인다, 어때 점점 어떻게 되어간다 이런 것들도 다 이용식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my father is a doctor라는 것이 뭐 되고 있다? 것이 의사가 의사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okay.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my father is a doctor at the hospital 이런 게 붙어 있어. 그럼 뭐 더 붙었으니까 아, 이형식에 하나 더 붙어있으니까 삼형식이다가 아니고요. At the hospital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은 형식에 영향을 준다 못 준다? 못 준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장의 길이가 짧다고 1형식도 아니고요. 알겠습니까? 뭐 길다고 5형식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얼마든지 여기에다가 막 얼마든지 더 집어넣을 수 있어. 1형식의 문장의 길이를 이만큼 만들 수도 있어. 이만큼 만들어도 내가 잘라봤더니 전부 다 문장에다가 여섯 가지 질문을 넣어. 자, 참, 여섯 가지 질문은 뭔지 다 알죠? 네. 뭐가 있다? 언제? 어디서? 아. 누가? 아. 무엇을? 아. 어떻게? 네. 왜? 다 알죠? 네. 압니까? 오케이. 써봐. 뭐라고? 여섯 가지 질문이 뭐라고?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그렇죠. 써놔야 되겠죠. 언제? 뭐 순서는 상관없는데요. 보통 이렇게 뭐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네, 이게 여섯 가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 파트를 하면서 계속 문장에 이 질문 던지는 거야.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 어떻게, 왜? 근데 여기서 조금 바뀌기도 합니다. 뭐 이걸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여섯 가지 질문입니다. 이 파트를 하면서 이건 당연히 육하 원칙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알고 있는 것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삼형식 문장은 써 있는 게 주어 동사 목적어를 해줘. 근데 그 밑에 사형식 봤더니 주어 동사 해놓고 목적 뭐라고 써 있는데 귀찮고 목적어 써 있네. 목적어가 몇 개란 말이야? 두 개란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뭐 삼형식은 목적어 한 개였는데 두 개니까 사형식 되는 거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는 I like vegetables가 예로 나와있죠. 내가 좋아하는데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do you like? 오케이. 동사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을 보고 뭐라 그런다? 목적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삼형식이라고. 자, 이 대답 듣고 싶어요. My father is a doctor. 라는 대답 듣고 싶어요. 그럼 뭐라고 물어요? What is your father? 그렇죠. 그럼 이것도 what is you, what에 대한 대답이고 이것도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거 둘이 형식 같은 거 아니에요? 가 아니란 말이에요. 얘는 이 사이에다가 이거 지우고 뭐 넣어도 돼? 이거 넣어도 되죠. 근데 이거 지우고 이거 넣어볼까? 나는 세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형식은 주어의 정체를 밝혀주거나 주어의 상체를 설명하는 문장이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근데 삼형식은 나는 채소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대상물이, 목적물이 뭐다라고, 내가 좋아를 하는데, 그렇죠? 그 대상물이 뭐다라고 밝혀주는 문장의 삼형식이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사형식 문장은 뭐 이거, 자, 사형식 문장은 여기에는 사형식을 만들 수 있는 동사들한테 특별한 딱지를 붙여놨어. 이름을 붙여놨어. 걔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얘를 보고 사형식 문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수요동사라는 딱지가 붙어있는 애들만 가능한 거예요.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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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다. 수요. 그래서 뭐? 왜? 무엇을? 누구에게? 뭐 합니다? 줍니다. 수여합니다. 이런 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네. 그렇죠? 자, 상 줄 때 무엇을 줍니까? 상을 주죠. 누구에게 줍니까? 땡땡이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 여기에 있는 수요동사라고 붙인 애들은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뭐뭐하다 라는 말이 어울리는 애들을 모아놓고 수요동사라고 한 거예요. 됐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뭐 그게 뭐 어쨌다고. 예를 들어서 뭐 먹다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볼까요? 네. 먹다를 가지고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먹다 말이 됩니까? 아니요. 안 된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동사는 어떤 행동이 가능한 거? 이런 행동이 가능한 거. 그렇죠? 뭐 이렇게 하는데
what, 이건 what이고 이건 whom에 대한 대답이죠. 네. 이런 동작이 되는 애들을 모아놓고 수요동사라고 해놓은 거예요. 모아놓은 거예요. 따로 이름이 따로 붙여있어. 아무나 되는 게 또 아니야. 그럼 가장 대표적인 건 주다겠죠. 네. 그렇죠. 누구누구에 물어서 주다 되니까. 그러면 그렇죠. 기부죠. 그럼 그거 말고 누구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보내다 됩니까? 샌드. 그렇죠. 샌드도 수요동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됐습니까? 또 누구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보여주다 됩니까? 쇼. 뭐죠? 쇼. 쇼죠. 쇼. 쇼 AB가 된단 말이야. 쇼 AB. A에게 B를 보여주다. 그러면 누구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가르쳐주다 될까요? 네. 그러니까 teach AB가 된단 말이야. teach AB.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구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빌려주다 될까요? 네. 그게 뭐죠? 랜드. 랜드 AB. 랜드도 수요동사란 말이야. 됐습니까? 누구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만들어줘도 될까요? 네. 뭔데요, 그게? Make AB. Make AB. Make 수요동사 된단 말이야. 그렇죠? 네. 누구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사주다 될까요? 네. 그게 뭐예요, 그게? 네. Buy AB. Buy가 수요동사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Andy gave the girl a present. Andy가 gave 했어. Whom? 저 이거 계속 물어볼까 사용시 할 때 whom에 대한 네. 대답이죠 그녀에게 그 다음에 whom 다음에 뭐가 와요? what이 오죠 그러니까 자 이 지금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어렵게 돼 있는데요 이건 뭐란 말이야 이거는 whom에 대한 네. 대답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얘를 보고 뭐라 그래? what에 대한 대답이란 말입니다 그 whom에 대한 대답을 io라고 하시는 분도 있죠 아 그래서 쌤이 indirect object란 말이야 아, indirect가 간접적인, object가 목적어. 아. 그러면 얘는 do라고 하죠. direct object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뭐, io, do, 뭐, 그, 아직도 그런 얘기 합니까? 네. 부닥다리네. 됐습니까? 그래도 진도 나가서 네, 그러니까 자, 이게, 그러니까 공용어기 때문에 그래.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는 게 공용어야. 정식 명칭이야. 근데 난 그렇게 얘기 안 하고요. whom에 대한 대답이다, what에 대한 대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이거 누구에게잖아. 그렇죠? 무엇을이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걸 보고 사형식이라고 하는데 사형식에서는 좀 이따가 뭐 수업 나가면 알겠지만 주요한 내용은 사형식을 뭐로 바꿔 쓸 수 있냐면 삼형식으로 바꿔 쓸 수가 있는데 그때 전치사가 어떤 거는 to를 쓰고 어떤 거는 for를 쓰고요. in 쓰는 건 없고요. 어떤 거는 한 놈은 of를 쓰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 알아둬야 돼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자, 그다음 5형식 문장. 자, 5형식 문장을 설명하면서 내가 제일 많이 할 말이 so야,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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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를 왜 하는지. 그렇습니까? 좀 이따가 할게요. 자, 뭐 되게 어렵게 돼 있어. 그렇죠? 자, 얘랑 잠깐 비교하면요. 여기에 보호라고 돼 있는데 2형식에 보호라고 돼 있는데 사실 여기 보호 앞에 뭐라고 더 써야 되냐면 여기다가는 주격 보호라고 써야 돼. 그러면 이 형식에 있는 보호를 보고 왜 주격 보호라고 하냐면 여기에 있는 이 토막 동사 뒤에 주로 비동사인데 비동사 뒤에 있는 이 토막이 누구를 설명하기 때문에 문장에 주어를 보충 설명하기 때문에 주격 보호라고 해요 얘는. 근데 5형식은 보니까 보호는 보호인데 무슨 격 보호라고 써있냐면 목적격 보호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목적어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말이 뒤에 한 토막으로 더 붙어있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일단 예문으로 나와있는 거 있네요. The news made him happy가 보이네요. 그쵸? 네. 그러면 the news가 뭐 했습니까? 이 문장에 뭐 해석하기 전에 일단 뭐 보면은 뭐 이 문장의 구조는 맨날 그러겠죠. 네. 이 문장의 구조가 뭐예요? Make AB. make a, 맞아. b입니까? 어, 아니죠. 맞아, 맞아, 맞아. make a 어떤인 거죠, 이건. 자, 선생님이 a, b 이러는 건 명사일 때 그렇게 a, b를 쓰는 거야. 보통은.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은 make, 얘 명사니까 a라고 하고요. 얘는 make a 어떤인 거죠. 그렇죠? 그럼 make a 어떤은 무슨 얘기할 때 쓰더라? 어떤 표현하고 싶을 때 쓰더라? a를 어떤 상태로 만들다. 됐습니까? 그래서 더 뉴스가 메이드 했어. 누구를 메이드 했어? 그렇죠. 얘가 없으면 되게 이상한 문장이야. 그렇죠? 뉴스가 사람을 만들었네. 그게 아니란 말이죠. 만들었는데 저 힘을 만들었는데 힘이 어떤 상태가 됐어? 행복한 상태가 됐죠. So, so he is made인데 he was happy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네. 말할 수 있죠. 네. 그렇죠? 그 소식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그는 어떻게 됐다?
행복해졌다. 가만 보니까 오형식에 들어있는 목적어하고 목적어를 빼서 뭐를 하나 더 만들 수 있다? 문장을 하나 더 만들 수, 이 형식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문장을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형식이 몇 형식이다? 오형식이다. 자, 이 설명은 지금 설명할 건 내용이 좀 많아. 그리고 복잡해. 그래서 내가 앞으로 최소한 다섯 번은 더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일단 지금은 예방접종으로 들어주세요. 자, 오형식은 크게, 크게는 세 개고요. 이 세 번째 녀석이 다시 세 개로 나뉘어요. 형태가 이래요. 별거 아닙니다. 근데 다들 지금까지 들어본 거야, 나. 자, 첫 번째 형태는 뭐가 있냐? 대표적인 형태로 익혀놓으면 좋아요. 오형식의 1번 형태는 뭐가 있냐? 가장 대표적인 게 콜 AB야. 오형식의 첫 번째 형태는 콜 AB가 대표적이야. 뭐 대표적으로 I call my dog 초코. 그쵸? I call my dog 초코 하면 이 콜 AB가 무슨 얘기할 때 쓰는 걸까? A를 B라고 부른다. A를 B라고 부른다. 그쵸? 그럼 I call my dog 초코는 내가 부르는데 누구를 불러? 개를. 그쵸? 뭐라고 불러? 초코라고 부르죠. 됐습니까? So! So, my dog is Choco. 그렇죠. My dog is Choco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1번을 정리하면, 자, 얘들이 어떤,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얘가 지금 뭐예요, 이거?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문법적인 용어를 더 씌우면, 뭐가 뭐인 경우,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명사인 경우. 과 첫 번째 유형이야. 대표적인 게 call AB, name AB 이런 게 있어. A를 B라고 부르다. 됐습니까? name AB, name 이름 붙이다는 뜻도 있죠. name AB, A를 B라고 이름 붙이다.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유형이야. 그러면 명사, 명사가 연달아 나오는 경우.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make A 어떤. 그래서 뭐 예문 she made me angry 이런 거겠죠. 됐습니까? So, so I was angry. 그렇죠. I was angry. 그녀가 나를 자 make a 어떤 a를 어떤 상태로 만든다니까. 그녀가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고. 그러므로 나는 뭐였다? 화가 났다. 자 그럼 이번에 목적격 보호가 두 번째 유형은 뭐인 경우?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형용사인 경우죠. 자, 보호는 뭐가 뭐 될 때랑 뭐가 뭐 될 때가 있었더라. 보호는 뭐가 뭐 될 때랑 다시 어떤이 어떨 때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호들이 이렇게 명사인 경우, 형용사인 경우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오형식에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 해서 크게 세 가지 유형. 그럼 세 번째 유형. 세 번째 유형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want a to do. 자, want a to do는 어떤 얘기 하고 싶다. a가 뭐뭐 하기를 원하나죠.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i가 want를 해. 그렇죠. you가 뭐 하기를 you가 to clean your room 하기를. I want you to clean my your room. 그러면 나는 원하는데 네가 뭐 하기를 원해? 네가 네 방 청소하기를 원해. 그렇죠? 그러면 이 you가 I의 말을 잘 듣는 애야. 네. 그렇죠? 그러면 so you clean your room. 나는 너는 네가 네 방 청소하기를 원해. 그래서 너는 네 방 청소를 한다. 규현이 내가 이거 개떡같이 써도 보이, 알, 이제 알지? 이거 your room이라고 쓴 거야. 마음이 급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세 번째 유형은 목적격 보호가, 자, 이거 to do의 무슨 유형법인지 몇, 1, 2, 3, 4 한번 해볼까? 나는 원한다. 네가 네 방 청소하. 맞아요. 그렇죠. 이거 뭐예요? 뭐가 뭐 된 거야? 동사한테 뭐 붙여갖고, to do 만들어갖고, 무슨 유형법 만든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것도 크게 보면, 여기 들어간단 말이야. 보호는 무슨 보호랑 무슨 보호가 있었지? 명사 보호와 형용사 보호가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to를 그래서 붙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자, 세 번째 유형은 원래 목적 격구가 뭐였는데 동사였는데 동사를 또 쓸 수는 없죠. 그럼 동사였는데 동사가 아닌 걸로 바꿔줘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뭐 to를 붙이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경우, 이게 세 번째 유형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 세 번째 유형이 사실은 두 개가 더 있거든요, 조금. 근데 그거는 아직은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맞습니까? 이렇게 오형식은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다. 맞습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있네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아, 난감이 났어. 아, 됐어. 다 들어.